18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13,926명으로 전국적으로도 확진자가 4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말 영향이 있긴 하지만 뚜렷한 코로나 확산 감소세에 접어든 건데요.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 두기도 완전히 해제됐죠. 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까지였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새벽 술자리나 유흥시설 공연도 모두 가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또한 사라졌습니다.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 겁니다. 가게들도 다 영업 제한 풀리고 이제 예전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상가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거리에 많이 나오고 활발하게 잘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좋은 것 같아요. 행사와 집회, 종교활동 제한도 모두 사라졌고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에서의 한 칸 띄어앉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영화관 가서 저는 팝콘이 없으면 안 되는 편이었는데 영화 보면서 이제 먹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거리 두기가 사라지면서 기대 한편으로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만 명대의 신규 확진이 이어지는 데다 거리 두기 완화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된다고 하니까 좋긴 한데 조금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거는 사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방역당국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며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본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25일부터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